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경남 남해 연안 습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갯벌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시설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국내 대표 생태 관광지 다섯 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된 남해군 동대만. 갯벌과 맞닿은 곳에는 갈대밭과 습지 10만 제곱미터가 펼쳐집니다. 과거 염전이었던 이곳은 수십 년 동안 갈대가 자생하면서 인공습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 발길이 뜸해 환경이 보존됐고 멸종위기 동식물도 쉽게 발견됩니다. 이게 유명한 붉은 발 말동재입니다. 여기에서 발견되고 있는 붉은 발 말동재는 멸종위기 2급 보호종으로서요. 잠시 한 30분 만에 거의 뭐 몇십 개체수가 발견될 정도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습지 2만 8천 제곱미터에 태양광 발전소 시설 설치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갯벌을 파괴한다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동대만과 습지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예, 지금 안에 살고 있는 보호종이라든지 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또 보호종도 지금 찾고 있고 동대만 이 바다 자체가 너무나 이 지금 오염이 많을 걸로 알고 허가를 내준 남해군은 습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저희가 관계 부서에 사전에 협의 절차를 다 거쳤고 그리고 도시객심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이행 절차는 제대로 거쳤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태양광 발전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도 현장 조사까지 나온 상황. 갯벌에 인접한 연안 습지를 개발하느냐 보존하느냐를 두고 지자체와 환경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